먹방하죠. 나 진짜 괴로워하겠다. 네, 소리만 듣는 먹방 정말 재수없지 않나? 소리만 듣는 신기한 제가 자주 해요. 아, 그래요? 죄송한 짓을. 아삭아삭. 개인 방송할 때? 네. 어, 연어 맛있다. 그래요? 제목이 아까 길었죠. 거꾸로 올라 강을 감자를 거슬러 오르는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연어. 강이 아니라 감자. 네, 감자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연어 튀김. 네, 원제는 아마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 강산에 쓰인 노래죠. 네. 그걸 패러디했네. 네. 저희가 원래 패러디한 메뉴명이 많아요. 대표적인 그... 게 아 에리카노 뭐 그런 거. 아, 또 녹조라떼랑 그거랑 녹조라떼도 있었고. 시 네. 바닐라 라떼 아, 이런 것도 있고 시 바닐라. 시 바닐라 라떼는 좀 약간 저급한 패러디고 네. 그거는 되게 저급하지 않 문화적인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감자 튀김들이 쌓여 있고 그 위로 지금 연어 튀김이 네, 거대한 연어 그러니까 그냥 얇은 연어가 아니라 네 두툼하네요 거대 연어예요 네. 두께가 거의 뭐 한 500원짜리만 할 것 같은데 저번에 먹어봤는데 저는 강연 있을 때 한번 밤에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닭튀김인데 파파이스랑도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닭튀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제 대학로 본과에서는 음료들이 주로 있었잖아요 음료 아니면 케이크 간식거리만 있었는데 충정로 본과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주류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맥주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이제 걸맞는 안주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자 튀김하고 그다음에 두꺼운 아주 두꺼운 연어 튀김. 아까 너무 길다. 감자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슨 연어. 네, 무슨 연어. 네. 두꺼운 연어예요, 두꺼운. 네. 이게 강점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네요. 네. 오래된 연어가 아니라 생연어를 튀기는 네. 바람에. 네, 요리사 분이 네. 방금 이런 요리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 닭도 네. 직접 하시고. 닭 튀김은 어떠세요? 닭 그, 전문가잖아요. 보통. 그럼요. 저 지금도 네. 하루에 1kg씩 섭취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술집 가서 닭튀김 시키면 네. 뭐지?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아. 부드럽고 일반 치, 그냥 네. 전문 치킨집에서 하는 치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신선하네요. 뭔가 느낌이. 맛있네. 네. 그리고 방금 듣자 하니 저 샐러드를 아이디어가 더 필요해서 아직 네. 출시 전이래요. 벙커에서 팔기 전이래요. 샐러드에 뭔가 특이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평범한 샐러드가 아닌 어떤... 특이한 닭튀김에 지금 곁들일 샐러드 네, 저 샐러드 지금은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아이디어가 필요하대요. 뭐가 좋을라나? 그러니까 평범한데 맛있는 게 중요한데. 맞아. 일단 소스는 직접 만드는 거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맛있고 닭도 뭐. 염지를 직접 하시고 소스도 다 직접 만드셨대요. 네. 저도 이제 뭐 업체들 만나면 맥주를 먹을 일보다는 이제 소주를 먹을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벙커에서 이렇게 술을 먹진 않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제대로 다 못 먹어봤어요.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정말. 네. 저희 벙커 방문하시면은 예, 맥주 한 잔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오르겠습니다. 저 힘찬, 저 두꺼운 연어. 예, 일단 저는 이거 1번으로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맛있었고 다음에 또 이제 그 닭튀김. 닭튀김. 닭튀김 이름이 뭐였죠? 이름, 아, 이름이 메뉴명은 아직도 미정이라고 그랬고 예, 네. 일본식 메뉴명은 예. 미정이래요. 닭튀김 날라가면 돼요. 닭튀김 날라가면 해주실 거예요. 닭튀김 주세요.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오신 분은 공휴일이 다가오면 항상 딴 게 질문을 남기시는 분이에요. 왜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공휴일이 광복절이다 하면 8월 15일 광복절에 헬스장 가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현직 헬스장 관장님 쌈탁 시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아. 몸이 좋으시네. 그죠. 딱 네, 보기만 네. 해도 어 운동하시는 분의 그 포스가 장난이 네. 아니에요. 팔뚝이.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기 뭐 플로리안이 허벅지 많아. 네. 오,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 그런가? 묘사. 네. 제가 플로리안보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통화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때가 언제였죠? 거의 초반이었는데. 네, 꽤 됐어요. 그때 아, 클럽장 인터뷰를 해야 네. 했는데 대신에. 네.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때 그러면 클럽장님이 계속 하고 계시나요? 클럽장을? 네.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다들 그때만큼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란변태당이 너무 잘 나가서. 아. 그 사실을 네. 알고 계신다는 거는 네. 아, 잘 가시나 보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쏟아부어. 네. 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아, 저는 실제로 뵌 적 저번에 있었어요. 그 겨울에 아, 네. 벙커에 오셨는데 네. 다른 분들은 다 서로 아는 척하고 오셨어요. 물론 뻘쭘했지만. 네. 네. 근데 그때
와이프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두 네. 명만 딱 다른 분들이랑 모른 척하고 네. 딱 커플만 계시는 거예요. 커플이 떨어져서. 다 티나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 삼탁시 아니 오셨다는 어딨지 해도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네. 다른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딴 게 아닌 다른 분한테 가서 네. 막 민준 아. 크게 부르면서 막 물어보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제 아 접니다 네. 거기서 네. 이렇게 할 수는 좀 네 그러기 어려워가지고 네. 맞아요. 그 정모할 때 그때가 제일 뻘쭘해. 서로 닉네임 부르면서 네. 아는 척할 수밖에 네. 없을 때. 그래서 그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못난이자 스마일리님이 네. 어, 네임 드세요 혹시라고 그런 네. 사람들 있었다고 네. 저희가 봤다고. 네임 드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지? 그렇습니다라고. 저 네임 드세요. 아니요, 저 눈팅러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쌈탕님 최근에 재가입하신 건가요? 탈퇴하시고? 네, 한번 탈퇴를 했다가 네. 재가입을 했었죠. 어? 왜요? 진하게 한판 붙고. 아. 네.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때 좀 싸움을 하고 나서? 네, 해서. 그때 왜 나 졌어요? 싸움? 제가 멘탈이 약한가 봐요. 아, 그리고 견디지 못해갖고 그냥, 에이, 나 여기 다신 안 올래 하고서. 네, 그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계속 눈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댓글을 달고 싶은데, 에이, 네. 안 되겠다. 아. 그런 저를 발견하고. 네. 아, 그래갖고 탈퇴한 다음에 다시 재가입하신 거군요. 최근에 보니까 뭐, 건축물 용도 변경? 뭐 그거 네 사실 문제 해결됐나요? 네. 해결이 안 됐고 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2년 전에 5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시장이 네. 그 자리에서 꽤 오래 한 자리였고 네. 고정적인 고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투자를 해서 들어간 건데 이제 건물주가 이제 건물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네. 호텔을 해야겠다는 되게 허황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호텔이요? 호텔이요? 네. 전시장 주변이 관광지예요. 군산 구도심 뭐 아. 이성당도 있고 네. 아. 이런 거 있고 한 데라서 관광객들이 많긴 한데 평일에는 게스트하우스도 거의 한 명, 두 명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러이러한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다르다. 네. 나는 비즈니스 호텔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듣고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겠다 하길래 네. 마침 이제 시설도 좀 낙후가 돼 있었고 네. 이제 그렇게 하던 차에 주변에 괜찮은 건물이 나와서 네. 이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사하면 보상은 받는 거예요? 사실 못 봤고요. 대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용도 변경이 되거나 뭐 건물을 허물거나 하면은 사실 나갈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상을 못 받고요? 네, 그래서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 받을 수는 있긴 해도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원래 저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 갖고 대학로에서 지금 여기로 이사를 왔던 거였거든요. 그 저희도 원래 이제 5년 보장을 받고 네네.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건물주가 이제 건물을 팔겠다라고 해서 근데 건물을 파는 거는 5년 보장에 전혀 문제가 하자가 없는 경우인데 용도 변경도 용도 변경을 해서 저희 헬스장에 식당을 만들겠대요. 네. 아무튼 제 생각에도 바로 근데 한 50m 옆이라서 제가 투자를 조금 더 하더라도 옮겨가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나갈 때 뭐 이사비나 아니면 철거비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예.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계획 그동안 투자한 있어요. 거에 대한 뭐 피해가 있지 않나요? 인테리어 하겠다. 네. 사실 권리금은 다 뽑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나갈 때 크게 부담은 그렇구나. 없고 네. 다른 헬스장으로 인수하면 권리금을 또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완전히 공실이라서 네. 권리금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구미가 당겨서 지금 뭐 준비만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거 한번 알아는 보세요. 용도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직접 뭐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고 뭐 법조를 뒤지기도 했었는데 제가 봤던 걸로는 용도 변경이 세입자를 5년 동안 보존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해당 안 됐던 것 같았거든요. 재건축 네, 혹은 뭐 이제 건물 철거 네네. 그때만 그게 해당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저도 네.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봤던 게 용도 변경이 되면 재계약은 안 돼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그쵸. 유지가 된다고 들었었는데 만약에 네. 건물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네. 주차장도 사용을 못하고 입구에서 막 공사하고 해서 헬스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옮겨가려는 건물이 지금보다 월세가 많이 싸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뭐 네. 네. 적당히 보상받고 나갈 수 있으면 이사비 정도 네네. 원래 오시면 당연히 이제 헬스장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뭐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신 것 같이 보이길래 네 뭐 달라지는 건 없어서 똑같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헬스장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몇 년째 지금 하시는 건가요? 운영은 2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그 앞에 이제 직원으로 이런 것까지 하면 한 3, 4년 정도. 트레이너로서. 네네. 그러면은 꽤 경력이 긴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막 시작해서 네. 다른 트레이너들보다 조금 더 빨리 차렸죠, 차리기를. 능력자시네.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하던 헬스장, 다니던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네. 그 헬스장을 다시 제가 인수를 한 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럴 일이 없었겠네요. 네네. 익숙한 그야말로 헬스장을 인수를 네네. 한 거겠네요. 익숙한 고객들. 네. 원래 그때 전화 통화했을 때 네. 그 헬스를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몸이 굉장히 약해서. 약하셨었다고? 제가 20살 때 네. 50kg가 안 네. 나갔었거든요. 48kg. 네. 굉장히 말른 네. 체질. 네. 같이 다니는 이제 형들은 막 덩치도 있고 해서 같이 뭐 운동 다니고 하다 보니까 운동이 좀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군대 다녀와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렇게 TV에서 몸짱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 나도 운동을 해야겠어. 네. 해서 헬스장을 갔는데 그때부터 거의 안 쉬고 이제 쭉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트레이너가 되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을 했던 시기가 또 있었겠네요. 네네 네. 그렇죠. 그게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그것도 한 3년 4년 이상. 네. 운동은 사실 20살 때부터 쭉 했는데 네. 제대로 한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5 이 정도였던 것 같고 네. 트레이너 쪽을 시작을 한 건 28, 29 이때 쪽. 네. 것 같고요. 투잡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 투잡으로? 네. 아, 그러시다가 인수까지 하게 돼서 그야말로 이제는 오로지 그냥 헬스장 경영에 네,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원래 투잡을 하다가 이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다니던 데가 망했어요. 아,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예. 이제 보상받을 것도 없이 그냥 사실은 마지막 남은 똥만 치우고 나왔거든요. 뒷처리만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헬스장 경영을 온전하게 제 의사와 관계없이 하고 싶죠. 아, 하이로. 네. 아, 원래는 그냥 투잡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네. 네.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이쪽 일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어떠세요, 헬스장 경기는 요즘에? 6월 달 사실 제일 피크인데. 네. 작년, 재작년보다 계속 조금씩 확실히 티가 나요. 아, 줄었어요? 네, 한 네. 10% 이상씩. 10% 정도면 그러면 선방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헬스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고정층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신규 고객 유치가 확실히 줄었고 네. 여성 고객들이 아무래도 헬스는 힘들다 뭐 하면 근육이 생긴다 네. 이런 편견들 때문에 뭐 요가나 뭐 그쵸, 필라테스나 그리고 뭐 점핑 이런 걸로 네.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근데 요새는 헬스장에서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잖아요 또. 좁아요. 아. 또 지방에서는 강사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다 돈이죠. 또. 네. 요즘이 그나마 성수기라는 거는 이제 여름 휴가를 앞두고 네. 그냥 몸 만들기에 이제 몰입하는 네. 분들 때문에 네. 급하게 네. 급식할까 해서 펌핑 그렇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운동하시는 네. 분들 여자분들이 네. 요새 래쉬가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느슨해졌나? 래쉬가드가 배를 가려주진 않잖아. 가려준대요 많이. 그 그래? 나를 잡아주나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려주기 때문에 약간 네. 더 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마음이. 게을러졌군요. 네, 그래서 남자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또. 네. 래쉬가드 유행하는 것 때문에. 여자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아이템. 네. 팔도 가려주고. 네.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야 정상인 건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게다가 특히 여성분들이 네. 이제 다른 운동을 좀 많이 선호하시니까 줄었다. 네, 전체적으로 헬스장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네. 운동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네. 성비가. 아, 지금은 성비가 거의 남자가 70%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출석률도 남자분들이 좋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는 정말 거의 딴 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의 헬스장. 남탕이군요. 네. 그래서 손님들 더 끌려면 진짜로 채용을 한대요. 예쁜 여자를. 네. 네. 아~ 네. 그렇다면서요. 역시 예쁜 여자를 채용하면 남자들이 네. 더 늘어날까 봐. 아, 그러면 더 늘어날까 걱정돼요. 네. 여자 한 명 들어왔는데 아~ 남자가 10명 늘어날까 봐. 이게 사실은 정말 성비가 맞아야 운영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옷을 준비하는 문제나 아~ 샤워장 문제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 남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자 빨래는 이만큼 나오는데 남자 빨래는 하루 종일 막 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네. 진짜 균형적인 게 정말 좋겠네요. 그럴 때. 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다니던 곳은 제가 가는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탕이었는데. 아무래도 체인점 헬스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개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많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가격을 단가를 너무 많이 후려쳐서 네.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 일반 헬스장들은 사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마케팅을 가격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 거든요. 아, 그 대기업이 골목 시장을 점령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 그런 맥락이네요. 그렇죠. 바로 앞에 뭐 1년에 2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일반 헬스장들은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요새 막 그런 데는 뭐 찜질방이니 무슨 뭐 다 있잖아요, 좋은 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시설들이.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사실은. 아, 그렇죠. 도망가는 거. 네. 저도 그 경험한 적 있어요.
심지어 신한 카드 네. 네. 거기서는 헬스장 할부를 안 줘요. 아, 네, 그만 가니까. 그렇구나. 네. 헬스장이 또 위험 네. 블랙리스트. 그런 소리 많았어요. 네.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당한 건데, 예전에 그 딴질보가 명동에 있을 때, 네. 그 명동 한가운데 엄청 큰 헬스장이 생긴 거예요. 한 3층짜리로. 근데 이제 그게 건물을 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새로 들어왔다가, 그때 해놓고, 막 6개월치, 1년치 회비를 다 받은 다음에, 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뭐 1년치 막 100만 원, 100만 원이 싸다 생각하고 했는데 네. 그때 그냥 다 사기를 맞은 거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대한민국 이제 포화되면 어디 딴 나라 가야겠네. 네. 그러니까 되게 그 교묘해요. 정말 교묘해갖고 그 사람들이 막 안 속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마케팅으로 그렇죠. 해갖고 속는 거죠. 장비들도 다 갖다 놓고 막 그래 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테리어도 다 해놨고 설마 이런 데가 도망을 갈까 싶은데 맞아. 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초반에 이렇게 1년 단위, 6개월 단위 회원들을 많이 유치를 해놓고 네. 장부를 속여서 쓰고 네.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1년 동안 돈을 안 내도 될 고객들만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 생기기 때문에 아 동종업 업계로 만약에 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네 그렇게 이제 또. 처음 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은 와 변수가 많다 아. 괜찮다 들어왔는데 인수밖에. 사실 기부도 이제 색칠만 해놓은 굉장히 안 좋은 기부 아. 그렇게 해놓고 이제 회원들은 사실 많긴 한데 나한테 돈을 줄 회원들은 없게 되는 없게. 이런 상황이 생기죠. 아 그럼 아. 일반 소비자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네. 뭐 어쩌면 권리금도 주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네. 헬스클럽 관장이 정말 사기를 맞을 수도 네. 있는 아, 이 중에 피해가 이렇게 있군요. 네.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아 그런 거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반사여갖고 이렇게 미리 일부러 막 헬스장 같은 데 그 신장 개업한 데다가 네. 막 6개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또 그런 프랜차이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 싼 만큼 고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네. 운동할 때 막 북적거리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 네. 그런 또 단점 때문에 그런 데 또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화려하게 네. 그런 거. 네. 요즘에 그런 헬스장, 뭐 수영장 그런 데서 이렇게 불륜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 헬스장 주 연령층들이 이제 네. 불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젊은 네. 분들이 젊은? 많으세요. 불륜이 아니라 아주 이제 거의 성혼기에 접어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네 아~ 네. 건강을 위해 오는구나. 네, 그리고 헬스장에 좀 은밀한 곳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 다 보여요. 아, 그러면 장사 안 되실 텐데. 불륜의 온상으로 네. 올라가세요. 네. 헬스장을. 아니, 그런 경우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운동하면서. 아, 저도 서울 쪽 이제 큰 헬스장은 이제 네. 뭐 트레이너랑 예쁜 여자 회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엮인다고 맞아. 들었는데 네. 뭐 제가 어머니들 취향은 아닌가 봐요.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눌러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접촉하는 네네.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남자연이 더 편해요. 아. 부담스럽게. 네. 얘기 걸기도 편하고 네. 어쨌든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네. 몸을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여자연들은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했다가. 저는 네. 그렇게 뭘 만지건 뭐 말건 별 상관없고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딱 죽이고 싶은데. 부들부들. 부들부들 하는데. 한 세트 더 뭐 이러면서. 아. 분명히 50개 다 했는데 더 시켜. 무슨 멘트가 네. 있었는데 막 약간 힘나게 해주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구호처럼. 예전에 그 누구였죠? 먹양님이 그런 얘기한 적 있었죠. 왜? 트레이너가 외국인인데. 네. 아, 네. 못 알아듣는 척. 네. 힘들다고 하면 못 알아듣는 척하고. 아, 나 그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먹양님이 그때 그 얘기한 적 있었어요. 먹양님도 계속 하시나? 최근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 굉장히 몸매 관리를 네. 하시겠죠? 말랐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살 엄청 많이 빼신 것 같더라고요. 아, 플로리님 이제 헬스 잠시 쉬엄쉬엄 하다가 네, 다시 이제 다시 가야죠. 허리가 시큰거려 가지고. 가야 돼요. 맞아. 플로리님도 헬스장 네. 뭐 얼마나 다녔어요? 그렇게 올해는 안 다녔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갔는데 기간으로 네. 보면은 2년 정도 될까요? 근데 좀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약간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렇게 막 올해는 아니에요. 헬스장 가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트 하죠. 웨이트요? 그쵸? 네. 웨이트라는 게 뭐예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이요? 네. 네. 아 그냥 그러니까 저기 러닝머신 하는 게 아니라 러닝머신 이제 마무리할 때 한 30분 정도. 네, 근육 운동을 정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다녔을 때 꾸준히 다닌 적 없지만 또 이렇게 한 끊고 한 두 달 다니잖아요. 두 달 정도를 몇 번 다녔었는데 네. 저 같은 회원들 좋지 않나요? 기부하는 아무튼 네, 사실은 많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게 띄엄띄엄 오시는 분들은 네. 사실 등록도 띄엄띄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꾸준히 오시고 등록도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겠죠. 근데 네. 저의 패턴은 처음에 15분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했는데
그 뭐 앉아서 허벅지 이렇게 미는 거랑 아 누워서 이렇게 미는 거 그리고 뭐 앉아서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했어요. 몇 가지 패턴 있었는데 한 번도 뭔가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개인 PT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해본 적 없고 예. 알아서 그냥 했는데 부끄러워요. 혹시 저거 봐라 뭐 이럴까봐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나요 누가? 네. 예. 저 자세 봐라. 자세 봐라면서 속으로 쯧쯧하면서 안 알려주고 오히려. 예. 사실 운동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옆 사람한테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잘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뭘 하든지. 맞아요. 네, 물론 이제 프로 오지라퍼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 뭐 외에는 사실 자기 운동하느라 바쁘고 트레이너들도 사실은 알려주고 싶어도 부담스러워할까 봐. 네,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빠. 남자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상당 수가 있고 여자분들한테 너무 가서 살갑게 말을 걸면 소문이 돌 때가 있더라고요. 쟤 많이 뽀한다 혹은 네. 뭐 뭔가 썸씽이 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돌 때가 있어. 사실은 불편해요. 처자를 편애한다. 당연히 그러겠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저는 헬스장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네, 그런 거. 네, 그럼. 아, 너 왜 웃어? 아니, 단 한 번도요? 아, 다들 한 번씩 그러잖아요. 네.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끊으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끊었어요. 아니, 다들 한 번이라도 결심을 해서, 오히려 그게 더 한심한데,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멋있어요. 아, 멋있긴 개뿔. 아니, 한심하게 꼭 결심해가지고 연초에 끊고 안 가고 이러는 게 또 웃기죠, 솔직히. 그러니까 수영장은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관절에 이제 무리가 갈까봐. 수영장은 좋다. 관절이 좋죠, 수영장. 네, 그리고 수영장 다닌 적이 있었는데, 헬스장은 한 번도 안 다녔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처음 헬스장을 이렇게 끊어서 다닌다고 네. 하면, 그러면은 대략적인 어떤 뭐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나리오가. 일단 네. 돈을 받죠. 돈을 받고 등록을 한 이후에 네. 이제 먼저 인바디 검사라고 해가지고 체성분 검사를 해서 고객님의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만 체지방이 얼마다 막 그러시고요. 네. 다만 네. 숫자일 뿐이고 네.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큰 기계이기 때문에 너무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보다는 제가 저울보다는 사실 거울을 봐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려요. 아 그렇구나. 멋진 말이다. 네. 라임도 좋고. 저울보다는 네. 거울을 봐라. 네. 네. 사실 체중의 변화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육량이 많아지면 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네. 뭐 몸이 좀 더 부어 있을 수도 있고 하긴 뭐 체중의 편차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드리고 이제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두 달짜리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게 있어요. 예, 두 달짜리요? 네. 네. 그거를 돈 안 내도요? 네, 이제 안 기본 내도? 프로그램들을 드려요. 첫 주, 둘째 주자는 이제 몸을 좀 풀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 부위별 프로그램을 드리는데. 몸 풀기가 그러면 뭐 러닝머신 타고 그러는 건가요? 네, 보통 뭐 러닝머신 타고 근력 운동 뭐 많게는 10가지, 적게는 5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동 마친 이후에 다시 유산소 운동하고 끝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프로그램을 완수하셔서 맨날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몇 계신데 네. 보통은 한 2, 3일 차까지 배우시고 네. 다시 첫날로 돌아가시고 까먹었어요. 네. 이렇게 되는 분들이 제일 많죠 사실은.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처음에 등록했다가 네네. 그냥 한 작심삼일 하고 그냥 다시 또 돌아가거나 뭐 안 나오거나 네. 그런 것 같다는 거군요. 인터넷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네. 개인 걸 많이 하세요.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개인 PT는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하루 오면은 한 10분 봐주고 하는 정도는 그냥 기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영업을 해요, 저한테. 하면서. 개인 PT 하면 좋다. 네, 아. 계속 개인 PT 영업을 계속 해요. 약간 부담스럽게. 부담 되겠다, 그건. 그럼 좀 부담스러운데 한번 해볼까도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때 세 달에 한 달에 80이었나 세 달에 80이었나 오.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그 정도였어요. 세 달에 80이면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달에 네. 80인가 보다. 오, 한 달에 80세 달에 80은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80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숫자만 기억났는데. 네. 네. 그래서 80을 이야기하길래 아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근데 엄청난 혹독하게 관리를 해주는 가격이겠죠. 죽이고 싶다니까요. 네,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네. 트레이너들 기본급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네. 요즘 구인 광고 올라오는 거 봐도 6시 오픈해서 뭐 3시에 끝나고 나가는데 뭐 100만 원 혹은 80만 원짜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요? 네. 대신 최저 시급만도 못한 대신 PT 수요가 많다라고 네.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구인 광고에. 아, 너의 몫이다. 네. 이거는 네가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밖에서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헬스장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본 잘 챙겨. 어쨌든 근무 시간 내 근무를 하는데 PTB를 사실 더 왜 줘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고 광고도 내가 하고 운영도 내가 하는데 이럴 바엔 광고도 내가 열심히 하고 다른 걸
운영자가 다른 걸 열심히 하고 기본급 자체를 많이 줘버리면 서로가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복지국가 마인드죠. 네. 기본급을 주는 거예요. 저는 아예 그냥 저희 직원 채용할 때 기본급을 많이 줬거든요. 대신 PTB는 네가 조금 더 노력하니 남들보다는 네, 약간 더 주겠다. 대신 기본급을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뭐 PT 유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회원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당연히 네. 그게 맞는데 네. 당장에 뭐 이제 운영비가 없거나 아니면 그 운영비라도 아끼려고 하는 관장들이 그냥 영업사원 되어듯이 네 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경우도 많나 보죠. 뭐. 맞아요. 또 거기 있으면 너도 네. 운동하고 좋잖아 막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네. 이게 그 미용이나 네. 이런 쪽 도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네. 대부분 많이 그래요. 네가 여기 우리 한 달에 회비가 10 얼마다. 그럼 네 월급에서 너 운동하지? 이거 빼고. 보충제도 먹잖아. 이것도 빼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긴 했어요. 네. 되게 극소수지만. 아, 극소수예요? 네. 수업료도 막 내라고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복지는 자비로. 네.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럼 두 달을 만약에 기본 코스를 한다고 치면 네. 대략적으로 좀 뭔가 변화가 생기나요? 두 달 정도 지나면? 정말 사실 그거를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네. 없어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네. 나중에 그게 몸에 운동이 익으면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보통은 본인 이제 회사 다니는거나 먹는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본인 스케줄 따라서 몸에 변화가 사실 있는 분들은 꽤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독하게 밥 먹고 식단까지 하시면 뭐 잠깐 안 봤을 때도 살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살이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형태일 테고 네. 근육도 막 그렇죠. 붙고 그래요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몸에 뭐 이렇게 큰 변화가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네. TV에서 뭐 뱃살 빼는 운동해서 뭐 불과 일주일 만에 네.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타난다거나 그러게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기에 가깝죠. 아, 그래요? 네. 예전에 무슨 쇼니였나요? 몸을 완전 돼지로 만들었다가 그걸 무슨 뭐 몇 주일 만에 뭐 완전 몸짱으로 그건 사실... 가능해요. 그게 원래 괜찮은 사람 네, 원래 이미 가지고 있던 거에서 지방을 위에다 덮어놓고 안 먹어서 그것만 다시 덜어내면 다시 원래 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이미 지방... 근육이 있는 몸에 네. 위에다가 지방을 덧칠을 해놓고 그냥 그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네. 아, 눈속임 같은 느낌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새로 쌓을 필요가 없이 그냥 덮어놨던 이불만 이렇게 빼는 거라서 네. 엑스레이 보면은 지방 쌓인 걸 이렇게 엑스레이로 보면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심지어 막 뇌까지 끼어 있더라고요, 지방이. 맞나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징그럽게 내장 지방이요. 내장 지방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엑스레이 사진이 오, 이거 운동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것도 헬스장에 그 지방 모형 같은 거 갖다 놓고 네. 보여주시면 되게 충격적이라고 하시죠. 네, 지방이 3kg가 이만큼. 네. 네. 지금 뭐 5kg가 쪄 계시는데 지방이 이게 1kg가 이만해요. 네. 이게 5개가 있는 거예요 하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죠. 네. 야, 그거 보기 싫어서 못 가요. 두려워. 회피. 당연히, 네. 아, 그 사람들이 왜 그 치과 가기 싫어하는 거랑 아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아~ 네, 그 치과가 꼭 아파서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 그동안 살아왔던 그 내 나의 그 게으른 삶들 네. 관리하지 않은 삶에 네. 썩어 있으면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그게 옷을 벗는 것보다 어쩌면 더 수치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 숨겨놨던 뭔가를 확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것처럼 헬스장도 네.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 체중 측정하자고 하면 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한 2주 정도 후에 하자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아, 그거요? 네네. 아, 이게 자기 존재감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상처를 주기 싫은 아주 예민한 분들 그럴 수 있죠. 최근에 이런 글도 있었잖아요. 네. 그 막 2주 만에 빼고 싶다, 뭐 혹은 한 달 만에 빼고 싶다라고 안달을 냈더니 트레이너분한테 그랬더니 아 당신이 20년간 뭐 쌓아온 살을 어떻게 2주 만에 빼겠냐 네. 이런 식으로.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럼 만약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만 이따 하자라고 하면 그럼 네. 어떻게 해요? 뭐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해야죠. 뭐. 아, 저희가 뭐 데려다 놓고 체중계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제 나중에 준비되면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와서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아 그런 방법도 하죠. 있긴 네. 있겠네요. 그러면 비웃나요? 아, 제가 그분을요? 아, 예. 아니요, 그냥, 아, 그냥 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죠, 뭐. 아, 그럼. 아니, 충격요법으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 욕쟁이 할아버지나 이런 것처럼. 네. PT를 받는 회원들한테는 네. 좀 강하게 그쵸? 말할 때는 있어요. 네. 근데 일반 퍼블릭 회원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맞아. 없죠. 그런 글도 있었죠. 즐겁게 해야지. 사실은 PT 회원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운동법보다는 그,
어느 정도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의지를 좀 산다는 아, 개념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돈으로 의지를 사는 네. 거죠. 아, 돈으로 맞아요. 의지를 사는 거죠. 맞아. 중간 중간 어. 막 운동 안 나오면 문자 보내서 막 다그치기도 하고 네. 뭐 먹었어요? 막 물어보고 아, 하긴 하는데 네. 뭐 다른 회원들한테까지 일반 회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진 않고 뭐 네. 단체 문자 정도 보내는 정도로 관리하고 오면 뭐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렇죠.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이 정도로 하죠. 맞아. 일단 헬스장 와서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니까. 네. 관장님도 직접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자기 몸을? 저는 그냥 이 정도 딱 유지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욕심은 있고 더 키우고 싶고 하고 싶긴 한데 온전히 운동만 할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전날 밀렸던 빨래도 해야 되고. 아 그래요? 하루 일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관장님으로서의 하루 일과는? 근데 사실 트레이너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네. 얼마 전에 사실 트레이너가 그만둬가지고 혼자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거든요. 8시 반에 출근해갖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픈은 회원이 하고요. 네. 오픈을 회원한다는 게 문을 회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헬스장들이 꽤 많아요. 새벽에 나오는 한두 명 때문에 직원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키를 들여서 운동을 그냥 하시고 오픈을 해달라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신뢰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네요. 네. 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꾸준히 열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죠. 좋네요 정말. 네. 들어와서 뭐 이제 음악 같은 거 세팅하고 오전 내내 거의 빨래를 한 네 번 정도 돌리는 거예요. 빨래를? 네. 그 전날 운동복들? 네. 저녁 때 아무래도 회원이 많기 때문에 저녁 때는 회원들 보느라 빨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빨래 돌리고 이제 저녁 때 집에 갈 때는 사실 샤워장 청소, 필드 청소를 샤워장 청소를 보통 주력을 하고 필드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빨래 돌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기구를 닦는다거나 바닥 청소기 더 돌리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샤워실 더러우면은 그 헬스장 느낌이 안 좋죠. 네. 샤워실 누가 변기 커버에 똥 싸고 먹거든요. 아, 네. 싫겠다.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음새 부분, 변기 커버에. 거기에다가. 왜 굳이 거기다 똥을 쌌을까? 그래서. 급했나 보죠, 설사. 이렇게 하던 생각이, 똥꼬가 척추에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디서 나온 거야? 아무래도 운동을 해서 자극돼서 장이 아주 분출을 한 거 아닐까. 그런 걸 몇 개 봤어요. 뭐 샤워실 벽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줌을 싸갖고. 하얀색 타일인데 샤워장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매일 타일까지 닦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나눠서 뭐 하루는 뭐 거울을 닦고 하루는 타일을 닦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회원이 많거나 바쁜 일이 있어서 한 3, 4일간 타일을 못 닦으면 아랫부분이 여탕은 안 그런데 유독 남탕이 하얀 타일이 이렇게 염색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한 명쯤이야 라는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그 물로 쓸어 내려가겠지라는 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뭐 집단 지성도 아니고 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노랗게 당 측정해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게 많이 드시나봐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저도 이제 수영장 다니고 그럴 때 그 샤워하면 그 옆에 한번 쓱 돌아보고 없으면 시선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근데 쌀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샤워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 뚜껑이라도 안 남을 텐데. 아 그렇죠. 뒤처리를 한 번만 해줘도. 네. 근데 몰래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조차 이제 하기 싫죠. 그렇죠. 그걸 하는 순간 뭔가 또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몸을 안 씻고 벽에다가 물을 쏘고 있으면 쌌네, 쌌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양심적인 거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그거라도 좀 실천해야겠네요. 벽에다 쉬를 했으면 뒤처리라도 한번 물로 한번 해주세요.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녁에 이렇게 혼자 12시 넘어서 남아서 벽을 닦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돈 많이 벌어서 청소 따로 쓰면 더 좋을 텐데 쓰고 싶은데 없어요. 그 시간에 청소만 해주실 분이 없더라고요. 구인 사이트에 한번 의뢰를 해놓긴 했는데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직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뭐 직원을 내보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속상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게 제가 헬스장 하기 전부터 운동부터 쭉 같이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제가 헬스장 인수를 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일을 시작을 했죠. 약간 관계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네. 일을 데리고 시작을 하다가 제가 이제 투잡을 같이 계속 뛰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헬스장에 있으면 회사 생각이 나고 회사에 있으면 헬스장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직한 친구고 바람 피는 거랑 비슷하네. 일을 굉장히 그러게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 이제 운영의 전권을 맡겼어요.
나는 사실 이쪽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장만큼의 수익을 벌어가지 않아도 내가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이걸 안 하고 내가 사실 주말에 나는 한 번 더 밖에 놀러 나가서 노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맡겼었죠. 대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운영을 굉장히 잘 해줬었어요. 덕분에 저도 한 달에 얼마씩 고정급을 따로 받을 수 있었고 그러던 나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한 거죠. 네, 망해서 어쨌든 이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버는 돈을 좀 줄이더라도 그 친구한테 최대한 이제 몰아서 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던 나중에 저도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뭐 회사가 상황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한 천만 원 가까이 떼이고 나온 상태였어요. 마지막 일 처리까지 해주고 근데 뭐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이쪽에 하고 있었는데 뭐 결혼도 했고 근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아버지가 많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봤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병원비 문제도 있고 뭐 소송 문제도 있고 이제 모아놨던 돈을 이제 계속 까먹고 있었죠. 네. 하다가 아 이제 안 되겠다 직접 운영해야겠다는 시점이 와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퇴직금 사실 안 줘도 안 줘도 되는데 뭐 챙겨주셨다고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도 가정이 있고 생계를 해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해주고 내보내는데도 제 목에 들어온 칼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돌리는 기분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뭐 그러면은 다른 데로 어떻게 뭐 이직을 하셨나요? 어떻게? 이제 뭐 다른 쪽 일을 준비하려고 아예 이제 헬스 쪽은 떠나서 사실 헬스장이라는 게 트레이너로만 오래 일하기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센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체육관 이전한 다음에 거기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끝에 조금 감정이 틀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되게 괜찮았고 직원이 나가면서도 형이 저한테 잘해준 거 다 알아요 하고 나갔고 뭐 서로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고 연락하고 지내자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가서 굉장히 잘 되면 사실 직원이 필요하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제일 우선순위로. 네. 아, 정말 그동안 그렇게 맡겼을 만큼이면 뭐 굉장히 신뢰가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덕분에 제가 편하게 있었죠. 헬스장을 하면서 믿고 맡기고 밖에서 제가 다른 일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 관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그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의심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렇게 막 고마워하고 뭘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그런 감정이면 이런 사장 만나기도 쉽진 않아요. 그 돈 떼인 회사 사장이 사실 저희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교수님이 사실 이제 서류상으로만 사장이었고 바우처라는 게 운영하는 사람이 결국 저였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거기가 굉장히 잘 될 때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직원들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꾸려 오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안 어쨌거나 플러스였던 거였죠. 그렇죠. 손해는 그러니까 2년 동안 손해봤던 달은 딱 한 번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거나 그 운영을 잘 해오신 거네요. 고정 회원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고정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분산인데. 고정 회원들이 많았던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위치가 부도심이긴 한데 주택가 여기도 했고 거기에 누군가 경쟁업체가 들어오기엔 되게 애매한 위치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나름 독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규모나 시설에 비해서는 고정 회원들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목을 잘 고르셨네요, 그러면. 네. 대신에 그 회원들이 저처럼 이렇게 끊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 아니야, 기부로 끝나고 또 더 이상 이제 안 끊는 거죠, 또 그렇죠. 한동안은. 그렇죠. 그 잠깐은 좋아도 결국엔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회원들이. 별로 안 오시니까 이제 꾸준히 오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죠. 와서 몸이 변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운동도 안 하면 별 효과가 없겠죠, 아마. 이제 가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가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가는 게 헬스장 가는 그 자체가 너무 귀찮으니까. 어려워요. 어찌나 멀게 느껴지는지. 저는 다행히 직장이라 헬스장은 강제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는데 카운터에서 기구까지 한 5m 정도 되거든요. 5m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 그래요? 기구까지 한번 하면 끝까지는 할 수 있는데 첫 세트 하러 가기가 직원이랑 둘이 앉아서 쉴까?
어디서 전화 안 오나 막. 네. 뭐 처리할 행정적인 업무가 더 남았나. 앉아서 할 것 좀 더 하고. 네. 가서 관장님이나 트레이더가 몸이 좀 망가지기 시작하면 누가 믿고 가겠어요. 강제로 하는 거죠 저희도. 업무감에 하기도 네. 하고. 네. 어쨌든 운동 자체는 아직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재밌어서 하긴 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날은 어쨌든 네. 이런 날 열심히 해야 내일 또 편하게 하겠지 싶어서 하긴 하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하기 싫은 날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에 게시물 하나 보니까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면 이라고 제목이 돼 있길래 네. 그러면 이제 뭔가 헬스장을 뭐 그만둔다거나 뭔가 다른 일을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로또 1등이 되면 헬스장의 진상 손님들을 내쫓겠다. 저 참 그렇게 싫었나? 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아, 네. 네. 로또 1등이 되면 헬스장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때려치는 게 아니라 헬스장의 진상 손님들을 내쫓겠다. 네. 헬스장은 포기할 수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요. 운동은 재밌구나. 네. 진상들이 좀 있나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회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보니까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지만 네. 아무래도 서비스업 중이고 하다 보니까 왕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 왕이 되려고 하는 분들. 네. 왕자의 게임처럼 네. 왕자를 탈취하려고. 사실 제가 3개월에 11만 원 받고 있는데 네. 11만 원으로 왕을 만들어드리기엔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11만 원. 3개월에 11만 원. 네. 이제 한 가지 뭐 케이스를 들자면 이렇게 레그프레스라는 기구가 있는데 네. 무릎 운동하는 건가 보죠? 그게 다리 누워서 운동? 하는 거 네. 누워서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로 아. 하늘 방향으로 맞아요, 이렇게 그거.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아. 운동인데 들어 올리려면 거기 축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가 왔다 갔다 하려면 네. 거기 이제 기름칠을 해놓는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다 다리를 댔나 봐요. 네. 네. 거기서 신발에 기름이 묻었는데 그대로 누워가지고 이리 와봐 하더니 발에 묻었잖아 닦어 이런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하다. 네. 와 신발을 닦으라고 그래요? 네. 오. 그분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걸레 있으니까 닦으세요. 네. 나가셨는데 네. 그랬더니 한 말 안 하고 좀 네. 다니다가 네. 뭐 이러네 저러네 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진짜 심하다.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인가요? 몸이 그래요? 굉장히 좋았나요? 그냥 평범한 평범한 분인데요? 네, 평범. 심지어 그분도 장사하는 분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진심이었나 보다 그러면. 진심으로 닦어 네. 이것 아니, 때문에. 아니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데가 아니라 헬스장이면 거기 또 관장님이 몸을 보면은 뭔가 이게 위축이 든다거나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재밌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네.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업체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네. 자기가 받았던 걸 똑같이 되돌려주는 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런가 아, 그렇군요. 보다. 네, 뭔가 네. 힘들게 장사하시나 보다. 그런 예들은 많죠. 왜 그쪽에 업소에서 이렇게 그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호빠 네, 소위 말하는 호빠 같은 데를 가서 막 돈도 쓰고 막 진상짓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갚아준다는 생각. 그렇군요. 진상들도 많이 있군요.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샤워장에 네. 똥을 싸고 가거나 이런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아 잠깐만 아까 네. 샤워장에 똥 싼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샤워장에 왜 변기 커버에다가 아, 변기, 변기 커버도 있고요. 네. 뭐 샤워장도 있고 샤워장 아 샤워장에다가요? 샤워장은 이제 싸고 간 건 아닌데 네. 마감 때 청소를 하잖아요. 네. 뭐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네. 청소를 하는데 네. 키세스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키세스 아~ 엄청난 비유다. 키세스 아, 진짜. 어, 웬, 이거. 웬 초콜릿이? 아, 이거 레전설인데? 초콜릿이 아니었어요. 뭐야. 집어서 이렇게 손으로 집었는데, 아, 느낌이 아, 초콜릿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진짜 첫 통화. 아, 키세스 비유 죽인다. 아, 그죠? 한, 한 방울 이렇게 딱, 우리 덩어리가. 아, 네. 나중에, 어머님 또래들이, 네.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아, 흘리셨나 네. 보다, 네. 생각하고 그냥. 변질금 같은 네. 그런 걸로. 근육이 좀 약해. 야, 근데 보면 멘탈이 좀 영향을 받겠는데요? 네, 네. 그냥, 네. 뭐, 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네. 치우고 직원이랑 같이 그냥 욕 한번 하고 끝내는 거죠, 뭐. 아니,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네, 네. 설마.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부러는 아니겠네요. 네. 네. 좀 아, 뭐 벽에다가 쉬어다가 같이 나왔나? 아, 진짜 웃긴다. 네, 벽에다 네. 쉬는 남탕이고 네. 키세스는 여탕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야 그것도 네, 의외네. 잠깐만 누가 키세스를 먹어 이제? 키세스입니다. 키세스. 키세스 여기에도 우리 고소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재밌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게시물도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업종이 아니라 사자 직업이었다고. 네. 사가 두 개나 들어가는. 앞뒤로 사자였죠. 최근에 마침 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죠. 네. 또 엔젤로피아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시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었고. 그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운동이 좋기도 했고 사실 이제 아버지가 다치시면서 제가 좀 더 벌어야 될 이유가 생겼던 거죠. 아, 아버지 다치셨어요? 네. 장애가 있다라고 말씀 들었었는데 그게 그러면 다치셔 갖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뒤에서 차가 추돌을 당해가지고 내가 좀 더 벌어야 될 이유가 생겨서 이제 마침 헬스장이 매물이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야, 꾸준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고. 사실 그러게요. 이제 서울로 오려고 했었거든요. 헬스장을 하러. 네. 몇 군데 돌아보니까 서울에서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마침 그렇게 돼가지고 기회가 잘 닿아서. 그 말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회복지사 월급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둘이 만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둘이 만나면? 네, 사회복지사끼리 만나면 일하는 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페이가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그 제가 언뜻 보기로 그때 사회복지사 3년 차인데 월에 한 150? 보통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울 쪽은 좀 더 높고요. 지방은 그거보다 좀 더 낮고. 저번에 사회복지사님이 말한 대로 또 뭐 장애인이나 혹은 아동 이렇게 따로 다 다르다고 조금씩. 네. 생활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센 편이고요. 일하는 거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는. 일반 일선 사회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나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은 훨씬 더 적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가정 생활 얘기 좀 해보죠. 지금까지는 이제 뭐 헬스장 관장으로서 얘기였고, 지금 그 부인을 만나신 거는 최근에 만나신 거예요? 오래 전에 만났고 중간에 한참 헤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봤어요. 네, 다시 만났어요. 그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 중간에 뭐 결혼식 까지 다 잡았는데 한 달 정도 앞두고 뭔가 파토가 났었다? 아 그거는 다른 아 다른 여자분이요? 네. 아니 후배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아 본인 얘기 아니라? 네 다행히 아 그럼 그렇게 큰일 날 뻔했네. 몰아가기. 아 교회에서 만났다고? 네 교회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버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부인께서는 그야말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집살이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미안하게도 하루에 왕복 2시간 출퇴근을 하고 있죠. 하루에 왕복 2시간? 왕복 거리가 무슨 100km, 합치면 100km 정도 된다고? 그게 뭐 가능은 해요. 저도 그 정도 되니까. 아, 용인. 서울에, 그렇죠. 수도권. 네, 용인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대략 합치면 100km 정도 그쵸.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집살이를 한다라는 게 특히 요즘 여성분들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일 텐데. 다행히 와이프가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보통 운동 끝나고 들어오면 9시 정도 돼요. 마주칠 시간이 많지도 않거니와 부모님들하고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도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서 넌 니네 니네 생활하고 생활비만 잘 줘라. 난 알아서 살겠다. 이런 중이라서. 아, 그래요? 네. 어머니 헬스장 안 다니세요? 어머니 헬스장 가끔 오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쉽지 않을걸요? 그러게요. 쿨해지기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단순히 마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동안 뭔가 살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계속 뭐 지적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할 텐데. 아, 와이프도 말은 안 해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늦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뭐 침대 정리나 이런 걸 안 하고 나가면 이제 엄청 화를 내죠 와이프가. 아, 그쵸. 이거 이 방 엄마가 다 볼 텐데 그러면 내가 욕먹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이나 저희가 쓰는 화장실, 저희가 쓰는 방 이런 부분 청소에 대해서 만약에 둘만 살았다면 민감한 부분이 아닐 텐데 훨씬 더 민감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시부모를 같이 모시고 산다는 건 그것도 이제 젊은 세대기. 네네. 그리고 요즘에 아빠가 되고 싶다고 봤어요. 4월부터 노력 중이었다고. 네. 이게 사고치는 부부들 보면 그 와중에도 한 방에 건강하게 잘 되던데 이게 또 막상 가지려고 하니까 잘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꼭 불안해하는 막 10대들, 20대들이 임신이 덜컥되고 그렇게 네. 갖고 싶어하는 뭐 30, 40대들 부부는 안 되고 이런다고 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었잖아. 저도 약간 이제 그런 편인데 그 임신이 쉽게 될지 몰랐는데 임신이 돼갖고 이제 아이가 둘이 이제 됐는데요. 그거 아무튼 약간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 그러니까 와이프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살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고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건강하지 않아서 안 생기는 거라면 나 그냥 안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병원 가서 힘들게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돈도 많이 들어요. 네. 네. 갑자기 그러면 아빠가 되고 싶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1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20대 때보다 30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애기들도 훨씬 예뻐 보이고 어느 순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기가 생기면 이제 또 그때부터 막 생길 불안 요소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주변에 선배들이나 보고 하면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뭐 개인 생활이라든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와이프가 또 시집살이를 하니까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허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또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불안 요소가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또 생기는 건 되게 좋은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사업도 지금 새로 뭔가 이제 옮겨갖고 또 시작을 하고, 그러려면은 지금은 이제 아기를 갖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겠지만 굉장히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거나 그러면 진정한 해리 그때 펼쳐질 수 있겠다. 네네. 네,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저희 친오빠가 저한테 절대 애 낳지 말라고 하거든요. 진짜. 왜요? 아, 친오빠가 그래요? 네. 아까 그러니까 일부에 말 안 했나? 하여튼 친오빠가 지금 언니가 얘기한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지금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놓고. 너무 힘들다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낳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은 각자 일하면서도 근데 차마 없었으면이라고 말 못 하잖아.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정말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했듯이 애가 또 너무 안 자고 이래서 힘든 아이라 지금 어른으로서 사업도 하고 뭐 부부만의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 충분히 즐거운데 그런 게 좀 그립겠죠.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가장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아이를 낳기가 무섭다는 거. 이럴 정도로 이렇게 고민이 된다는 거. 옆에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꽤나 참견을 하고 지금. 그나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시부모님 좀 봐주실까요? 육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직도 젊으신 편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 자체는 다른 둘만 사는 신혼부부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겠죠. 알겠습니다. 아이 예쁜 아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물심 양면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게시물도 보니까 돌아가신 사촌 형님이 5.18 유공자라는 글을 봤어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군산에 계속 살고 원래 고향이 군산이에요? 이제 아버지 쪽 친가 쪽 식구들은 전부 다 서울에 계세요. 저희만 군산에 남아 있고 아버지가 막내이시고 부모들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랑 거의 동갑 되는 사촌 형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아버님도 그럼 막내셨나 보다. 네, 아버님이 막내세요. 그러니까 막내가 잦지 않았는데 돌아가셔서 나중에 가서 봤는데 이제 안장 할 때 5.18로 가더라고요. 근데 아팠던 요인 자체도 그 당시 고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팠다고 고모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군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5.18 관련돼 갖고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뭐 크게 피부로 와닿는 건 없어도 본인이 경험한 건 없죠. 네. 그래도 어쨌거나 친척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셨으면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운 뭐 추억 같은 게 혹시 뭐 있을까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추억은 없고 아무래도 그냥 막연하게 미디어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생하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사진만 볼 때 화나고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아는 사람도 우리 형님도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가끔 이렇게 욕을 쓰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정말 막 그런 거 아니면 대놓고 하는 편이라서 잡혀가게 되면 와이프한테도 장난식으로 출근할 때 집 앞에 빨간 마취가 있거든 조심해라. 근데 다행히 또
주변인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게 네. 뭐 지역적 특색이 아무래도 전라도 쪽에 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네. 그러니까 네. 온라인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네. 지역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지금 뭐 여당 욕을 해도 네. 받아주시니까 맞아 아, 그쵸. 네. 얘기할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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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욕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아마 이명박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욕을 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처음에 의심만 가졌다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걱정을 더 하게 되고 다행히 딴지까지 그렇게 네.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유 게시판까지는 보기는 할 거예요. 네. 볼 거예요. 네, 보는데 큰 게시판이라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욕을 했기 때문에 그 쌈탁시아님 잡혀가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야, 이 돌직구는. 내가 아니라서 괜찮다. 나만 아니면. 저 말고 네. 검색해보시면 더 심한 네. 욕들이 좀 그쵸. 있어요. 네. 아까 그런 게 이제 학기에 올라가면 네. 저도 좀 약간 기대가 생겨요. 사실은. 그런 속마음이라니.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발화점이 이제 한번 발생을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진짜 뭔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는 아니었으면 싶어갖고 네. 욕하고 그래도 그냥 가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뭐 인실조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잘 싸우신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사건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냥 맞았고 굳이 대응할 똑같이 몸으로 대응하면 손해를 보니까 네. 그냥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아, 끝까지 간다라는 거는 뭐 구속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합의금으로 헬스장 TV를 한번 딱 바꾼 적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용돈도 네. 한 번씩 받아 쓰기도 했었고. 네. 아, 그럼 그게 헬스를 해야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보통. 맞는 거랑 또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맷집이 있어요, 그래도. 보통 그런 상황은 취객하고 발생되는 일이 많아서. 네. 취하신 분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들어와서 손찌검부터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 헬스장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헬스장에 들어와서 이제 취객이 들어와서 누굴 찾더라고요. 네. 회원도 아니었고. 네. 찾길래 이제 직원이 처음에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길래 내가 내보낼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로비에서 아유, 이러지 말고 나가시라고. 그냥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네. 뺨을 때리길래 이제 마침 이제 CCTV도 있고. 옳다구나. 네. CCTV 지역으로 이렇게 슬슬 유인해갖고. 네. 잘 맞았다. 아,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네.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다음날 뭐 바카스 뭐 몇 이렇게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아, 합의를 보려고. 네, 합의금으로 바카스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미 경찰에 신고는 들어간 상태고 법적 책임을 지는 거랑 사과라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잖아요. 아, 처음에 애초에 정말 뭐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조금 제가 속물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합의금을 네. 제시했다면 네. 상관이 없겠는데 바카스를 들고 왔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안 받아주니까 나가더라고요. 속으로 나를 그지로 하나 싶어서 바카스를 제가 그냥 밖에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뭐 한 2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자기가 돈도 뭐 얼마 없고 뭐 이걸 되면 뭐 집안 뭐 부인한테도 뭐 이렇게 하길래 20만 원을 받고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각서 형식으로 합의서를 써줬어요.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경찰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조사는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가서는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아, 뻔하게 CCTV 찍혔는데. 근데 마침 CCTV가 그 지구대에서 서로 안 넘어갔던 거예요. 네. 아, 증거 자료가? 네.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CCTV 보면서도 이게 얼굴에 뭐 된 건지 프레임이 끊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20만 원을 돌려주고 경찰서에 가서 각서를 찢어버리고 네 신고 외에 이제 소장을 다시 작성을 한 거죠. 예. 무단 출입이랑 영업방해 폭행까지 세 가지로 같이 고소 제출을 한 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따님이 그분 따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 이제 막 경찰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어쩌고 해가지고 좀 합의를 보고 끝냈죠 잘. 아우. 네. 민폐네요. 그 딸은 또 무슨 죄야 또. 그러게요. 그런 게 딸이 불쌍하다. 지금 마지막에 등장한 딸. 본인도 아니고 딸이. 네. 아니, 예전에 몸이 약했다가 이제 헬스하면서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인실조술 시키려면 그만한 어떤 참을성과 맷집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보통 이렇게 그런 시비가 붙으면
서로 대응을 안 하면 한 대 때리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때리면 주변 사람이 와서 일단 말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게 네. 가장 빠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인 맞아요. 것 그쵸. 같아요. 네. 최근에도 이제 그런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뭔가 난폭운전 해갖고 뭐 한 사람이 막 쫓아와서 막 칼을 들이대고 예, 사시미 칼을 들이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쫓아가갖고는 그 사람을 뭐 이단 접착으로 뭐 이단 예, 발차기를 했대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쌍방 폭행이 네. 돼버리는 바람에 그 오히려 이제 그 죄 없는 운전자가 뭔가 입건이 됐었다고 뭐 이런 마음으로는 법보다 가까운 무언가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막 사시미 칼 들고 설칠 때 그때 바로 경찰이 와줬으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차가 또 도망을 가버리니까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또 칼 들고 또 설치니까 이제 제압을 하려고 네. 제압을 하려고 이제 네. 정당방위 네. 원래 그러니까 몸을 좀 쓸 줄 아는 분이었나 봐요 나름 방어 능력이 있었는데. 이단 접착이 쉽지 않을 텐데. 칼 든 사람 상대로. 네. 저 같으면 아예 차에서 안 내렸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네. 그 내려서 무슨 일 당하려고. 네. 처음에 그랬대요. 처음에 문 딱 잠가놓고 있었다가 이제 계속 그 차를 쫓아가는 와중에 네. 그 마지막 관문을 못 참는 바람에 쌍방 폭행으로 갔었다고. 근데 진짜 헬스장처럼 그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도 무섭겠네요,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칼 든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야, 근데 헬스장에 그 몸 좋은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런가? 거기 그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남탕이네. 네. 정말 남탕이잖아요. 네. 정말 취했나 보네요. 직원들이야 한두 명이니까 서로 이렇게 실갱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 오시는 남자분들은 오래 다니신 분도 많고 네. 서로 이제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밖에서 술도 한 잔씩 먹고 형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왔다가는 이제 걸리고 네, 속단 말로 다구리 맞고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 인간 샌드 네. 새로 그럼 옮기셔갖고 네. 체육관 이름을 오르가즘? 오르가즘으로 바꾸는 처음에 예, 처음에 인수할 때 여러 네. 가지를 듣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직장 이제 상사분이 진짜 네. 좋은 게 있다 뭐 운동하다 쾌감을 느껴서 네. 오르가즘으로 해보자 신박하던데 네. 네. 오르가즘 네. 오르가즘 네. 그 짐이라고 이렇게 체육관 네. 네. 짐이라고 부르니까 네. 네. 잘못하면 잡혀갈 것 같아서 이름에 뭔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해서 누가 하면 불편러가 또 그러게 또 네. 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네 지금도 여자분들 헬스장이 별로 없는데 네. 정말 남성 전용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러다가는 네. 네. 그럼 이름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드림으로 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옮기면서는 이름을 바꾸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 정한 건 없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전에 그 전화 통화했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게시판이 일종의 어떤 공동체처럼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뭐 이게 홍보가 될지라도 뭐 어때 우리 뭐 회원들끼리 네네, 홍보가 돼갖고 네. 홍보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네. 이전이나 이런 거를 앞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네. 틀어질 수도 있고 아.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아. 괜히 소문이 잘못 나면 관장이 바뀐다더라 네. 헬스장이 망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까봐 아. 조금 예 아, 미리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네. 약간 애매한 예. 네.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오픈이 되면 이전에 갖고 네. 오픈이 되면 또 저희 게시판에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적어도 네. 뭐 그 지역에 사시는 저희 쪽 회원들이 알고 가서 뭐 남자분들이. 운동을 하면 네. 안 그래도 지금 딴 게이 몇 분이 다니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미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금요일날 11시 10분 마지막에 남아계시는 회원도 딴 게이였고 아, 둘이서 네. 둘이서 계셨구나. 결국엔 그렇게 되는군요. 네. 불을 끌까 하다가 못하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키세스가 혹시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뭐 끝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겠다면 네 요즘 이것저것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네, 네. 아, 늘 시끄럽죠 네. 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사실 저희 게시판보다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한 사람도 많고 네. 더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만큼은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조금 더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네 넘어가시면 네. 게시판 생활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네. 네. 정말 불편하시면 네.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짜증나면 헬스장 가서 운동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안 하시나요? 그 득근. 네. 득근, 득근. 네. 저렴한 금액으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 가셔서 차라리 네. 운동을 하시는 게 네.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기세스도 있고요. 이제 진짜 초콜릿은 네. 그 모양을 안 먹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쌈탁시아님 나오셔갖고 여러 가지 말씀 네.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럼 또 게시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